고가도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도심 한복판. 최근 창밖 너머로 통행하는 차들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진 분들이 있답니다. 고양이가 좀 오랜 기간 동안 갇혀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양이요? 고양이가 어디에 갇혀있다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 위쪽에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고양이가. 저기에 고양이가 있다고요? 네. 아이고, 여기는 고양이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디요? 어, 진짜. 뭐야, 정말 고양이가 있네요. 고양이가 목격된 곳은 고가도로를 받치고 있는 기둥, 그러니까 교각의 상단부였는데요. 아니, 저기 대체 왜 얘가 있는 거지? 게다가 며칠간 계속해서 이곳에 있었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왜 안 보이지? 보통 이 시간에 나와 있었어요? 제가 봤었을 때가 점심 때니까 아마 햇빛이 강해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점심때만 해도 있었다는 고양이가 왜 보이질 않는 건지 드론을 띄워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요 교각 기둥에 있었잖아요. 어, 저기 있다. 어, 잠깐만요. 저기 조그만 무늬. 아이고, 제보자 휴대폰 속 고양이 맞네. 아이고, 연석 대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걸까요? 아이고, 안녕. 한 목요일 정도에 봤으니까. 예. 목금토일 한 5일 정도 됐어요. 5일 정도? 네. 지금 저 보시면 기둥이 엄청 높거든요. 네. 한 10m 정도 되는데 저기에 밟고 내려갈 곳도 없고 계속 5일 정도 계속 그 똑같은 공간에 가만히 있다는 건 갇혔다는 거밖에 안 되니까. 벌써 5일째 저 교각 기둥에서 고양이가 목격되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저곳에 고립된 것 같답니다. 아니, 대체 어쩌다가 10m 높이의 저곳에 고양이가 있게 된 건지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네요.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걸까요? 아슬아슬 위태롭게 교각 위를 돌아다니며. 아이고 아이고, 하염없이 울어대는 녀석. 아니, 5일째 저곳에 갇혀있는 게 맞다면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 텐데. 아유, 쟤 괜찮나? 걱정스런 마음에 제보자들이 사료를 챙겨 오셨는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주죠? 애가 굶고 있을까봐 이거라도 해가지고 좀 위에 던져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해보신 적은 있어요? 네, 계속 해봤는데. 네.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잘 안 되고 그랬거든요. 10m 위로 사료를 던지려면 무게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투 안에 저렇게 돌을 넣은 뒤 던져보는데. 아이고, 던지는 족족 실패입니다. 어떡해. 어우, 아깝다. 그런데 그때. 아, 저거요. 저거에 올려야 돼요? 네. 이거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가벼워. 지나가던 행인 한 분이 도움을 주겠다며 사료 봉투를 건네받고는. 우와! 아니, 야구선수. 와, 한 방이 성공. 10m 기둥 위로 정확하게 사료 봉투를 던진 이분 정체가 뭐예요? 와, 저렇게 무심하게 또 가버리는 저 모습 멋지다. 제보자들의 감탄을 뒤로한 채 쿨하게 떠나는 행인분 덕분에 정확하게 고양이가 앉아있던 자리에 사료 봉투가 놓여지고 이제 남은 건 힘들게 올려준 밥상을 녀석이 제발 맛있게 먹어주는 건데요. 근데 먹이 냄새에 바로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밤이 돼서야 나타난 녀석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야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낮에 뭐 하다가 이제 밥을 먹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허기가 졌으면 고개 한 번을 안 들고 허겁지겁 배채우기 바쁘네요. 얘가 고립된 게 맞다면 마실 물도 없는 저곳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자, 새벽이 되고 도로 주변 차량도 또 인적도 모두 끊기자 하염없이 기둥 아래만 내려다보며 우는 녀석. 아휴, 대체 녀석은 어쩌다가 저곳에 홀로 남겨지게 된 걸까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어? 저기. 뭐야? 네, 저. 오늘도 역시나 10m 교각 기둥 위에서 울고 있는 녀석. 마치 날 좀 봐달라는 듯 울어대는 고양이의 존재는 동네 주민들에게도 최대 관심사입니다. 왜 올라갔어요, 저? 어디서 더 봤지, 고양이가?
여기 고양이는 몇 번 봤는데 네. 저 위에 올라갔다서 나는 처음 듣듯이. 주변에서 심심찮게 길고양이들을 봐왔지만 10m 높이의 교각 기둥 위에 고양이라니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에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는데요. 내 차를 저리 세워놔 놓으면 위에 비둘기가 똥을 무조건 똥을 싸놓거든. 그러니까 아마 위에 비둘기가 있거든 없으면 비둘기에서 그럼 그걸 잡으려고 고양이도 보고 올라갔을랑가도 모르겠는데. 오 그러고 보니까 이 교각 아래 둥지를 튼 새들이 꽤 보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배고픔에 새들을 쫓아 기둥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 기둥을 타고 쭉 올라갔다기엔 나무처럼 고양이가 발을 딛고 오를 만한 구조도 아니고 말이죠. 발자국 같은 흔적도 없어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추측을 하건데 차 다니는 위에 거기 고양이가 숨어있다가 아마 떨어져가지고. 아 아래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위에서 떨어진 거다? 하긴 동물농장에서도 왜 그런 사례 있었잖아요. 따뜻한데 찾다가 차 밑에 들어가서 추위를 피해 따뜻한 자동차 엔진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다 낯선 도로까지 오게 된 고양이가 잠시 차가 멈춘 틈에 엔진룸을 빠져나가 배수로 구멍으로 떨어진 사례처럼 녀석도 차량 안에 숨어있다가 고가도로의 불시차 도로의 배수로를 통해 고가도로 아래 교각 구조물로 떨어진 건 아닐지 추측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해당 고가도로에도 고양이가 떨어질 만한 틈이 있는지 도로 관계자분께 교각 내부 구조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 신축이의 그 층 사이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완전 통은 아니다 보니까 교량 상판끼리 이어지는 그 구조물이 있어요. 그 구조물 사이로 조금 층이 있으면 그쪽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도로와 도로 사이에 도로를 연결하는 배수로가 있고 그 배수로 덮개의 끝부분 아래 교각으로 이어진 틈이 있답니다. 즉 도로 위에서 빠져나갈 곳을 찾다 그 틈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 근데 겨울도 아니고 차량 엔진룸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나? 아우 진짜 녀석은 대체 어쩌다 도로 위에 남겨졌던 걸까요? 이쪽 도로는 부두 부두에서 이제 컨테이너 차량들이 부산항을 와서 상차하기 위해서 그 주로 쓰이는 도로거든요. 해당 교각이 받치고 있는 1차선 고가도로는 그 진입로가 부산항과 이어져 있어서 주로 물류 화물차들이 이용하는 도로랍니다. 고양이가 있는 교각 위로 화물차들이 수도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공간이 안락한 고양이 입장에서 안락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죠. 막혀 있고 어둡고. 이 안쪽도 안락하게 있을 수 있는 데가 있네. 고양이가 10m를 점프해서 올라왔을 리 없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닌 이상 다 저기서 트럭이 나오네. 아마도 화물차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고가 시작 지점이거든요. 고양이가 이제 자력으로 그까지 갔다 도로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시작점입니다. 고가도로 위에서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해당 도로를 타고 녀석이 있는 지점까지 2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도착했지만 저 끝난 지점? 끝난 지점이에요. 차를 세우기도 애매하네. 차가 뭐 세우겠죠. 여기네. 야, 틈이라는 게 안 보이는데 뒤에 차들이 바로 따라와버리지. 아하 1차로로 좁아지는 커브 구간인데다 계속해서 차량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도로 위에서 구조는 어렵다고 판단. 결국 스카이차를 이용해 지상에서 고양이 구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인트를 설치하는 이런 과정에 위협을 느끼고 막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죠 사실은. 원체 높은 구조물 위에 발이 묶인 상태다 보니 혹시 구조 과정에서 놀라서 녀석이 추락할 수 있는 만큼 포획트를 이용해 녀석 스스로 틀 안으로 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의 감독 하에 녀석이 있는 곳까지 무사히 도착했지만 어째 이리 저리 둘러봐도 고양이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 예? 있어요? 어디? 아이고 엄마! 아우 진짜 교각 구조물 좁은 틈 사이로 녀석이 보이네요. 아구야 잔뜩 숨죽인 채 숨어있네요.
재빨리 플라스틱 통을 개조해서 만든 포획틀을 설치해두고 맛있는 간식을 주변에 골고루 뿌려둔 뒤 녀석이 안심하고 포획틀로 접근할 수 있게 모두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어떻게 카메라에 초집중 집중!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면 되거든. 그쵸. 아, 제발 무사히 구조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어? 들었다. 거기 들었다. 어? 오, 장장 4시간 만에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와. 내려왔다. 간식 냄새를 맡고 포획틀 안으로 들어가길 모두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요. 하지만, 아이고, 얘가 눈치가 빨라.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지 쉽사리 움직이질 않네요. 아, 이러다가 실패로 끝나면 안 되는데. 아, 너무 초조하네요. 자, 바로 그때. 내려왔다. 내려왔어요. 오, 그래. 드디어 포획틀 앞까지 왔습니다. 아휴, 야, 이렇게 겁 많은 애가 또 거기까지 왜 올라갔니? 돌아왔다. 그래. 드디어 포획틀 입구에 놓인 먹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들어가. 뭐가 그렇게 미심쩍은지 절대 안으론 들어가지 않는 녀석 때문에 진짜 애간장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네요. 이러다 그냥 돌아서는 건 아닌지 입이 막 바싹 말라가고 제작진과 전문가의 표정도 조금씩 어두워지는데요. 얘는 그런 마음을 모르지 뭐. 아유, 한참을 두리번거리면서 경계를 이어가더니 가지마! 들어가! 불안하다. 가네. 이거 어떡해요.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새로운 구조물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 낯선 부분에 대한 또 경계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비도 오는데 밤 되고 이러면 저희가 교각까지 또 올라가는 게 또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일단 철수를 하고 뭐 안 들어왔다 그러면 내일 또 다른 방법 관해서 그렇게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녀석이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차를 대기시킬 순 없기에 결국 스카이 차량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작은 포획틀은 그대로 올려둔 채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요. 녀석이 의심을 거두고 간밤에 스스로 포획틀 안으로 들어갔을지 기대 속에 교각 상단부로 올라간 제작진. 야, 임마. 어? 있어요? 아이고, 얌전히 계시네. 아, 진짜 어머. 진짜 이게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모두의 애간장을 녹이던 녀석은 어제 새벽 차량이 철수하자마자 다시 포획틀을 찾았고, 어머나 세상에. 어머, 저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간다고? 고맙다. 결국 구조 성공입니다. 괜찮아. 녀석의 구조 소식에 땅이다. 아유, 제보해주신 수산청 직원 여러분도 한 달음에 달려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아프지 말고 잘 살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발견 6일 만에 땅 위로 내려오게 된 녀석은 무사히 구조가 되긴 했지만 교각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친 곳은 없는지,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기에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나이는 2살 정도로 추정이 되어 남자아이. 이제 초음파를 보면 방광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음수량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싶고, 최소한 1, 2주 전. 검사 결과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해 방광염을 앓고 있는 데다가 엑스레이상 이전에 골절됐던 흔적이 지금 보여요. 낙상 아니면 교통사고, 그리고 보통 이 부분이 부러지는 거는 낙상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생기는 확률도 있죠. 확률도 있겠네요. 네. 아이고, 역시나 낙상사고로 추정되는 골절까지 입은 상태였네요. 진짜 빨리 구조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장마라서 그래도 음수량 이 이제 어느 정도는 충족되겠지만, 만약에 뭐 장마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운이었죠. 10m 교각 위에 고립된 채 살고자 하는 의지 하나로 버텼을 녀석. 그런 녀석을 발견하고 걱정해준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임시 보호자나
입양자가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보호를 하면서 사람하고 좀 가까이 지낼 수 있는지 좀 확인을 체크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녀석은 이제 함께 꽃길을 걸어나갈 가족만 찾으면 되겠죠.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사랑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동물농장이 늘 응원하겠습니다.